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BMW i8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폴리차이라고 이렇게 독일 경찰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쁘게 되어 있고, 독일 경찰의 특징이 뭐냐면 은색깔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형광색 무늬가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최신식 독일 경찰 데카를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여기 앞쪽 부분에 전 세계의 미니카들을 한 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이게 이사를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좀 약간 촬영소 같은 것들을 살짝 꾸며봤는데, 여러분들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미니카는 짜잔. 여러분, CQ에서 출시하게 된 1대 50 스케일의 BMW i8 폴리자인 폴리스, 그러니까 독일 경찰차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대 50 스케일로 출시가 됐고, 겉으로만 봐도 이렇게 걸링도어가 이렇게 멋지게 오픈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스 디자인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보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몇 센티미터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크기하고 이런 것들, 실제 최고 속도가 몇 킬로미터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바퀴를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해볼게요. 짜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BMW i8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폴리차이라고 이렇게 독일 경찰 로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쁘게 되어 있고, 독일 경찰의 특징이 뭐냐면 은색깔에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형광색 무늬가 추가돼서 이런 식으로 최신식 독일 경찰 데카를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여기 앞쪽 부분에 이 헤드라이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부분의 형광등도 파란색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해준 부분이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이런 것들도 예쁘게 표현을 해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전기차거든요. 아이트는 전기차라서 여기 뒷부분에 네, 엔진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고, 앞쪽에 엔진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뒤쪽에 이런 표현들이 시크스러운 이런 약간 끊겨있는 이런 데칼과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걸링도어로 오픈이 되는 부분인데, 한번 닫아보도록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네, 위쪽으로 이렇게 네, 열리는 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약간 마조레트에서 걸링도 표현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퀴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빠진다라고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바퀴도 이렇게 네, 바퀴가 빠져요. 이렇게 바퀴도 뺐다 꼈다 할수 있어서,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정비 상황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바퀴 부분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껴주실 수 있게끔, 네, 요런 식으로 다시 껴주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제 다 껴진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식후도 역시나 이제 완구 제품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되고 뭉뚱하게 해가지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투박한 맛도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식후는 다른 다이캐스트 업체하고 좀 다르게 네,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이라서 스케일을 맞추기는 좀 그렇지만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출하기에는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당에다가 이렇게 1:64 스케일의 교통경찰관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게 되면은 멋스러운 또 이제 디오라마 연출을 하고 그렇게 할때 굉장히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1:64 스케일보다는 크지만 굉장히 BMW i8라는 요 아이템 하나 그리고 독일 경찰의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해 놓으면서 구매할 매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하고 함께 식후에서 새롭게 출시하게 된 BMW i8 독일 경찰서 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해봤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임시적으로 나중에 디오라마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멋스러운 디오라마 환경 뒤에 배경에 깔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멋스러운 디오라마에서 또 리뷰하는 날이 곧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BMW i8 금형 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냈었던 한국 경찰차 영상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참조해서 봐주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로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